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어 앰프스의 이펙터들을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특집으로 준비를 했고요. 6편. 그렇죠. 이 그리어 앰프스 특집이 6개가 한꺼번에 나갈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연말 정산을 한번 해야 돼서 3편이 먼저 나가고 중간에 다른 특집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네네. 해요. 저희가 이제 그리어 앰프스의 이펙터들을 만나보면서 한 해 한 해 갈수록 많이 놀라고 있고 그렇습니다.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잘 만드는 브랜드고 그래서 이번에는 프리앰프를 다뤄볼 텐데 소마 63 빈티지 프리앰프 소마 저번 시간에 마치 그 70년대 빌런 이름 수파코브라부터 소마 63 빈티지 프리앰프 여러분도 혹시 소마 뭔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인가요? 모르시죠? 아 형님 아시잖아요. 어떤 뜻인가요? 저 뜻은 모르는데 그 자꾸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애니메이션 뭔가 특집처럼 얘기하는데 그 옛날에 수랑 수라토 보면 예. 거기서 보면 거기서는 기 모을 때 뭐 소마를 모은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마를 모아서 이제 수라 마학원을 쓰는 그 양경일 씨 작품 중에 소마 신화전기라고 네, 또 만화도 있었습니다. 같은 소마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또 그 약간 그 공포 영화죠. 미드 소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소마 63입니다. 새로운 톤의 세계인 소마 63 빈티지 프리앰프는 그리어 앰프스의 XFR 시리즈 페달 중 첫 번째 페달이라고 하네요. 소마 63 빈티지 프리앰프는 캘리포니아 빈티지 브라운 시대 앰프 톤과 느낌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빈티지 프리앰프입니다. 이 페달은 전체 프리앰프 위상, 인버터, 전원 섹션 및 유명한 브라운 앰프에 있었던 10인치 유타 스피커의 느낌까지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다뤄봤던 그리어 앰프스의 이펙터들이 아날로그 기반의 이펙터였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시뮬레이팅 돼 있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마크가 있는데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XFR 시리즈의 첫 번째 페달이라고 합니다. 소마 63은 톤 쉐이핑 프리앰프 또는 오버드라이브 페달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음색을 가지고 있어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마 63의 톤 스택은 사용자에게 광범위하고 동적인 톤 옵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프레젠스 컨트롤은 톤 스택과 함께 작동하며 전체 회로와 사운드에 영향을 미치는 넓은 범위의 컨트롤로 설계가 되었다. 이 노브가 3개 달려있는 이펙터를 지나 노브가 조금씩 더 달리게 되면서 앰프의 프레젠스 영역 노브 영역의 기능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친구 역시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이 페달은 9V 및 18V로 작동할 수 있으며 18V 사용 시 헤드룸을 증가시켜서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연출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9V와 18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앰프가 한 개 앰프를 제공하고 있는데 기존의 다른 그리어 앰프스의 이펙터와 달리 위에 또 달려있네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을 하고요. 가운데 프레젠스 노브가 있습니다. 앰프의 프레젠스 노브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톤 스택과 함께 작동을 한다라고 하네요.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을 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네, 클린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그죠? 약간 뭐 퍼즈 근처도 간 그런 느낌도 있고 있는데? 이제 고전적인 예전 스타일의 브라운 페이스 앰프들의 성향을 가지고 네. 있는 사운드를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 베이스를 좀 줄여보고요. 게인을 좀 높여볼게요.
와, 그 빈티지 끝. 그죠. 저 약간 이렇게 연주를 해주셔서 그런 줄은 모르겠지만 빈티지 숲으로 네. 계열 네, 맞죠. 사운드도 네. 조금 연출이 되고 있는 느낌이 강하네요. 저희가 게인을 좀 많이 높여보고요. 트래블을 좀 깎아보고요. 네. 깎으면 좀 조금 더 모던하게는 안 나겠죠. 그렇습니다. 게인을 대로 줄이고요. 저희가 베이스랑 조금씩 높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막 되게 맨날 이펙터 리뷰할 때 모던한 것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희는 좋은 소리 나는 걸 맞습니다. 좋아해요. 이렇게 개성 있고 멋진 소리가 나면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되려 이렇게 그 극한으로 가는 페달들 되게 좋아하죠. 알갱이가 그렇습니다. 이 프리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잘 수행하고 있고요. 드라이브로도, 단독 드라이브로도 그렇네요. 무리 없이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잘 들려주고 있는 페달입니다. 프레젠스 노브를 많이 높여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리버브 끄고요. 형, 제가 치고 있을 테니까 네. 한번 돌려볼까요? 네. 프레젠스 노브를. 여기에서 네. 게인을 12시에 해놓고 프레젠스를 네.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번 라인을 쳐볼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로 앰프의 컨트롤 패널을 쏙 떼다가 이펙터에 차근차근 얹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네요. 이거 되게 소리가 지금 여러분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이구 뭔가 이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뭐 괴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정말 뭐 울부짖는 기타가 정말 우는 소리를 내주는데 또 이 프레센스 노브 때문에 또 뭔가 좀 느낌 있게 연주를 할 수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를 좀 높여볼게. 크랭크업 됐을 때 그 특유의 지글지글지글함을 굉장히 잘 살렸다. 저 같은 경우는 또 맡긴 것도 있기 때문에 앰프 게인 사운드랑 이 친구랑 두고 비교를 했을 때 구분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고 강력한 앰프 게인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생긴 거는 약간 뭐랄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얌전한 친구입니다. 라는 느낌이 좀 강한데 사운드는 무시무시하네요. 아니 생긴 건 솔직히 말하면은 좀 무슨 빵 저기 빵 브랜드 뭐 저거 그것처럼 생겼는데 아니면 아이스크림 가게에 뭔가 있을 법한 컬러에다가 뭐 이름이 소마에서 뭔가 매칭은 안 되지만 이 지금 디자인을 한 뭔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다시 좀 꺼내들지만 얘가 그나마 자기 생긴 거랑 좀 제일 비슷한 비슷하게. 소리를 내주는 것 같고 이 친구야말로 약간 진짜 막 빨간색이라던가 약간 그런 걸 썼으면 뭐가 맞는데 정말 이쁘거든요. 이쁜데 이 생긴 걸 보고 건드렸다가 우와 이건 뭐야. 그렇습니다. 요 친구 소마 63 빈티지 프리앰프 같은 경우는 기타를 가지고 오셔서 버즈비에서 꼭 한번 연주해 보시기를. 진짜 왜냐하면 좀 색다른 경험일 것 같아요. 이 프리앰프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드라이브로서도 단독 드라이브로서도 충분히 멋진 사운드를 연출해주고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많은 연주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은총씨 먼저 소마 63 빈티지 프리앰프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열매로 시작했으니 열매로 끝내야죠. 네, 저는 불보다 뜨거운 것은 마그마입니다. 아카이누 마그마 열매인가? 거네 맞니? 마그마 열매 불마저 태워버리죠. 네. 마그마가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 개인이 걸렸을 때 기조가 정말 폭발할 듯한 진짜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소리가 나지만 아까 보셨겠지만 개인을 줄였을 때 또 굉장히 클린하고 되게 투명하고 또 이렇게 앰프 사운드에 기타에 또 여러 가지 또 보정을 좀 해주면서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또 이런 영역까지 되니까요. 되게 좋았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어 앰프스의 첫 번째 부트캠프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이 그리어 앰프스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약간 63 빈티지 프리앰프에다가 적용을 했다. 요거는 이제 기존의 이 그리어 앰프스의 다른 이펙터들과 달리 드라이브들과 달리 시뮬레이션
네. 페달이기 때문에 노하우를 잘 녹여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 그레어 엠프스의 최종 목적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부트캠프라고 표현을 했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굉장히 양질의 드라이브들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9.9, 9.6. 오, 이 네. 계속 점수가 뒤로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드라이브 페달은 사실 이제 그레이엄프 지금 오늘 이제 이번 특집에 준비한 것은 이게 네, 마지막 그렇죠. 페달이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페달 중에 이게 가장, 가장 정말 궁극의 그러니까 이 회사의 뭔가 정체성을 드러냈다. 그렇죠. 아까 모르겠어요. 그 앞전의 페달들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네. 아니, 뭐, 누구나 공감해줄 수 있는 페달들이었고, 뭐, 그중에서도 또,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여섯 번째 편에서 뭐또 따로 이제 이야기를 네. 해보겠지만, 뭔가 이 드라이브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점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쁘게 장장 5시간 동안 이 그리어 엠프스의 드라이브 계열, 프리앰프를 포함한 드라이브 계열의 페달들을 리뷰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컴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잘하는 것만 해라. 정말 자신이 가장 잘하는 거를 깊게 팠을 때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그런 결과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원 입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